육군 드론 버전투단이 집중호우 피해 대민 지원에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지난 3일 집중호우로 포천의 한 저수지 관리인이 실종돼 수색에 나선 건데요. 노푸름 하사의 보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 우리 군은 피해 복구에 가용 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명구조를 위해 드론까지 동원됐습니다. 지난 3일 포천의 한 저수지 관리인이 저수지의 수위를 살피기 위해 보트를 운행하던 중 실종되자 소방 측 요청으로 육군 드론 보전투단은 포천 지역 실종자 수색을 위해 드론 4대와 운용요원 5명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지금 소방 측 고무보트나 잠수사슬이 유속이 빨라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현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감시 정찰용 드론을 통해서 실종자 수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민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 관 합동으로 언제든지 요청이 있을 때는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군 드론 보전투단은 계속된 기상 악화에도 실종자 수색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노프름입니다.